예, 사회부 서주민 기자 나왔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얘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지금 5.17균이 검출된 햄버거, 얼마나 유통된 겁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맥기코리아가 납품하는 햄버거 패티 한 상자에는 모두 303개의 패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0개라고 일단은 치고, 예. 한 번에 평균 너댓 상자씩 이 매장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상자로 가정을 했을 때 한 매장에 한 번에 1200개의 패티가 납품이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고요. 예. 전국 맥도날드 매장이 440개니까 대략 52만 개. 그러니까 지난해 6월, 11월 두 차례라면 100만 개, 그리고 올해 예. 8월에도 일부 제품이 팔려나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정에 또 가정을 더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수십만 개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그 수십만 개 모두 5.17균에 감염이 됐다. 예.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를 조사했을 때 5.17이 검출이 됐고 그렇다면 함께 만들어진 다른 패티들도 감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5.17에 감염된 패티를 네. 사용한 햄버거가 많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5.17균 이걸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네.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물론 5.17균 자체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예. 보셨지만 매우 위험한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이 허용치가 뭐 얼마 이상 검출돼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식품에서는 아예 검출이 되면 예. 안 되는 균입니다. 다만 70도 이상 가열 시에는 사멸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리 과정을 거쳤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설사를 하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낫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빈혈부터 급성 예. 신부전 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맥도날드 햄버거 예, 네. 결국 신고도 하지 않고 회수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이 맥기코리아 자체 조사에서 5.17균이 검출된 게 지난해 6월과 11월 그리고 예. 지난 8월에 제조된 패티입니다. 납품하기 전 검사를 하지만 실제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균이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더라도 이미 유통이 된 이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는 맥기코리아가 이 식약처의 식품안전망에 5.17 검출 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수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다 팔려나갔거나 알면서도 회수를 안 했을 가능성입니다. 예. 다 팔렸거나 아니면 회수를 예,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11월 제품은 아예 등록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5.17이 예. 검출됐다는 사실이 등록이 아예 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지난 8월 제품은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 매장에서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 이 전주 매장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집단 장염에 걸렸다는 TV조선의 보도가 나가고 바로 그 다음 날 전격적인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방송이 되니까 회수했군요. 그 식약처는 그동안 뭐 했다고 합니까? 사실 저도 가장 그게 큰 예. 의문입니다. 아예 5.17 검출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던 뭐 지난해 11월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6월 그리고 지난 8월은 식약처도 이미 5.17 검출 사실을 예. 알 수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생산된 패티의 경우에는 이딴 먹거리 문제와 그리고 햄버거병 파동 등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을 때입니다. 식약처는 집단장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맥도날드가 매장의 안전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을 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예. 않았습니다. 역시 식약처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회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